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수부인당 선생님의 리얼로 전보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멀리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상담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 몇개 질문 여쭤볼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북가좌동에서. 오신 데는 힘들진 않으셨고요. 찾기는 쉬웠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셨나요? 네. 과연 녹수상 선생님이 정말 리얼로 점을 잘 봐주시나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렇게 보다? 근데 오늘은 오신 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녹수 선생님하고 좋은 상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편안하게 받기를 바랄게요. 우소영. 우소영이요? 네. 개명하셨어? 네. 원인은 되시고. 우승숙. 승숙.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 아니, 아버님. 아버지 이북이요. 또 보실 분이요? 한승희, 저희 참. 남편. 경상북도 상주, 경상남도인가요? 상주. 그리고 자손. 한재원은 자녀. 한재가 아이요. 아이요? 네, 재원. 또 장녀요? 예 남자의 하나는 한재웅. 이렇게 되시고요. 이렇게. 근데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계시는데 좀 그러면 많이 괜찮으셔서 노인구조 그래서 성함이요? 우재학 제가 어이요. 다 장남은 방석이라 장녀는 가서 다 노인은 기주라고 하옵니다. 오시는 가정에 다 골라보시고 정년은 세라 다 무술년은 세로 들여다보실 적에 다 곤명 기주님 다 그래도 우리나라 천대주와 어떻게 잘 이어 사시고 계시네. 우리나라 천대주와 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수전이 되고 우리 한신은 나라 천대주와 다 살아오시면 이렇게 한 가정을 꾸며가면서 힘들게 넘어오셨다고 그러신다. 두 나라 선대주하고 우리 운명기주가 왜 한때는 이렇게 도장을 찍고서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시절이 들어서 보시니까 도장을 찍고 이렇게 관수가 들어있어서 못 사는 운명이 그래도 이렇게 자손은 나비를 두시면서 참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손을 낳고 눌러받고 참고 사신다 보시니까 불같은 나라 천대주야 보지식하시기도 하시다. 우리나라 천대주가 올해 정유년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운세는 썩 이렇게 올라치는 운세는 아니었어. 정유년 운세가 다 직업의 환란이 되고 내 직업 관세가 바뀌어서 내가 자유로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수전이 돼서 나라 천대주가 꿈도 많다. 한신은 가정이라 이렇게 집안 진중에 다 양반은 가정이야. 이 가정에 할아버지 선대를 놓고 보시니까 다 할아버지 자에서 집안이 환란이 들으셨나. 이 가정에 조상을 만만히 우하고 가던 가정에서 그러지 못했어.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천대주가 어지럽기도 하시다. 이 집안 진중에 보시니까 햇상이 들어있고 한신은 가정에 얼마 안된 상이 있다. 이거 1년 넘고 집안 진중에 좀안 좋은 애군이 들어쳐 있어. 다 나라 천대주가 이렇게 올해는 건강세를 조심하셔야 된다. 2017년 18년 운세를 놓고 보니까 대장이 안 좋은 나라 천대주 가정이야. 집안 진중에 내열압이 별로 좋지가 않아. 사업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중간에 운세는 들어가신다 하지만 뭐를 벌려서 새로 가시는 건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다 그래.
계약하시는 게 계셔, 예준이. 저요? 신랑. 직장을 조금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아, 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왜냐면 신랑이 2017년 운세도 꽤 바뀌지는 않았지만 한 발을 빼고 딛고 2017년 운세가 직업관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세도 들어가는데 2018년 운세가 내가 직업관세 이동이 들어서 새로운 걸 가신다 할 때 내가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고. 운세가 그렇게 썩치는 좋은 운세가 되질 못해. 내가 움직이고 보면 또 자리 이동이 또 드신다. 한신의 나라천 대주가. 우리 곤명기준님아, 내가 이렇게 사주팔자를 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생해. 기생사주팔자야. 연예인 사주가 들었어. 내가 인간절임하고 내가 집안진 중에서 편하게 어? 집안에서 살림이라 하고 살으라는 사주는 못돼, 엄마. 네. 어? 네. 내가 그래도 가장이시다. 내가 이리와 저리와 이 가정이 이어져. 네. 내가 조심점에서 흔들리면 자손나비들도 편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눈물 나신다. 우리 우시는 곤명계주야. 2017년을 넘으면서 그렇고 내 마음이 서러우시다. 대수도 그러시지만 몸수도 끓이는 주전이 되고 몸에 한기도 쳐. 몸이 추워 자꾸. 그런데다가 우리 이렇게 칼을 대셨어? 배에? 아니, 어깨. 칼을 댔어?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가 몸수로 간수가 들고 내가 몸으로 해서 다치는 주전이 더 갈 병원 시세를 지는 수가 있어, 엄마야. 신장 쪽으로 보시니까 양일, 자궁 쪽으로 이 방광 쪽으로 편치가 않게 들어와. 많이 차갑게 들어와. 그런데다가 요즘 몸이 많이 무겁고 한쪽 이렇게 편두통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많으시다. 엄마도 이동사가 들고 뭐를 정리를 하실 거야? 새로 가실 거야? 정리하고? 왜 이동이 들어와, 엄마도? 네, 3월 달부터 저번에 12월 달까지 다녔던 데서 연락이 와서 네. 다시 지금 갈까 3월 달에. 엄마 이동, 엄마는 활동해야 돼.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아니, 저는 집에 있으면 더 아프더라고요. 내 사주 팔자가 드높지 않으시냐 그래. 여기 앞에 있는 무당 사주나 엄마 사주나 똑같아. 응? 서글픔이 많다. 우리 곤명기주야. 부모 짜이기 빌면 부모가 나를 밀어준 게 뭐가 있더냐 그래. 응?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도 그리우시다, 곤명은 기주야. 응? 네. 왜냐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일찌감치 내가 한쪽 부모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도 그리운 기주야, 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시는 가정이라 한시는 가정에 들어서서 가장 아닌 가장격이야, 자네도. 이것저것 염려비 신경, 동기일 시간이 있으면 뭐하거니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금전한 품벌어서 자손은 나비와 식구와 부모를 공양하고 곤명은 기주가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다. 2017년 운세를 놓고 보시니까 그래도 2018년 운세를 내가 이동하면서 금전도 나아지라는 수전이야. 아파 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몸 아파서 안 돼. 다 우시는 가정이라 폐암이라 내 출혈이라 배수가 별로 좋지가 않아. 기관지 천식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이는 대주 말씀이시여. 이게 보니까 여기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이게 제주도 맛이도 아니고 어? 이북 맛이야 이게? 아버님이 이북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건가? 예, 예. 그다음 말수가 또 이상하고 혀가 자꾸 꼬여. 이 집은 혀가 짧은지 말이 자꾸 빠져나간다 이거야. 어눌하세요. 네, 어눌해. 왜냐면 이렇게 머리 뇌혈관 쪽으로도 편하지가 않으시고 나라천 대주가 아버님이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살짝 정신을 총기가 있으신 나라천 대주가 요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 아버님 두 번의 고비를 넘어치는 순간이야. 집안 진중이 이렇게 폐암으로 가시고 암수전이 흘러가는 집이야 이 집은. 조상 선대를 놓고 보시니까 아버님이 보니까 대장도 그렇고 내려앉으시고 고비에 쳐들었다 그래. 올해 운세는 이렇게 보시니까 정월이라 2월을 잘 넘기셔야 또 이렇게 숙대마고 넘어가신다는 소리가 나와. 아직은 영정사주를 갖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신다 아버님이. 그래도 건강세가 별로 좋지가 않으셔 아버님.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잘잘 넘으셨으면 좋겠다 그래. 대장도 이렇게 안 좋으셔. 많이 내려앉았어 장기가. 아버님이 고비 두 번 넘으라고 그랬는데 아버님. 엄마가 10년도에 돌아가시고요. 그 이후로 병원 신세도 지시고 많이 좀 편찮으세요 지금. 올해 잘 넘으셔야 돼. 정월 2월이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 아버님이? 용띠요. 70. 그럼 올해 저랑 같이 가는 80. 79. 올해 79세. 네. 잘 넘으셔야 되네.
아버님이 올해 무술별 운세에서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3달이에요. 오늘 27일 다 3일밖에 안 남았어. 무술년 운세에서는 아버님이 병원 신세에다가 참 올해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제 하식하고 가신다는 얘기가 나와. 아버님이 아버님 뇌혈압도 많이 올라가시고 응? 네. 뇌혈관 쪽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아버지랑 같이 살고는 있는데 남편이랑 떨어져서 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 둘이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도장을 찍은도 못하고 찍고 살아야 되고 이별수가 들었었다고. 공방수가 드는데 올해 같은 무술년 운세는 그래도 합쳐가는 운세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심으로써 저희 남편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합쳐질 수가 있는데 올해는 합쳐지는 운세야. 신랑하고 그쪽을 바라는 점이거든요. 제가 너무 애들도 키우고 해야 되고 생활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래. 우리 본명, 오시는 본명 기주 운세가 올해 2018년 운세는 괜찮아. 작년까지 죽을 겁이야. 힘도 들고. 그리고 나라천 대주가 그래. 이 양반이 내중심적이잖아. 응? 새끼 있으면 뭐하냐. 나만 편하면 내중심적이 불같은 성정이셔. 그리고 차갑고 매섭고는 사람이야. 근데 2018년 운세를 보면 둘이 합해지는 운세가 들어서 나라천 대주가 너무 아쉽지만 올해는 간단 소리가 나와. 아빠가 아버님이 올해 수가 9수에서 잘 넘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살아생전에 아버님도 고생도 많고 불쌍하신 아버님이야. 응? 아버님이 여타하게 자식 있다 그래도 효도를 받지 못한 아버님이시다 그래.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라 그런다. 인명은 제천이시고 아버님을 놓고 보셔도 가시는 게 편타. 응?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나는 나라천 대주가 올해는 집으로 이렇게 휘어들어서 집안이 좀 안정이 되셨으면 좋겠어. 어? 그래야 본명은 기주 혼자 벌어서 몇 시급과 먹고 사냐 지금. 몸도 별로 좋지가 않으신데. 응? 그래서 올해 운세는 오시는 본명은 기주가 좀 금전적으로 놓고 마음적으로 조금 편해가라는 시절이야. 응? 뭐 다른 거 있겠어? 자손들 보고 그냥 합치시라 그런다. 응?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나라천 대주 이 집작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체증 비슷한 것도 있어. 엄마야 응? 합해서 그거 조심해. 감안하고 합해. 응? 네. 내 신간을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내가 어떡하냐 먹고 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여자만 만나고 살겠어. 응? 사람을 만나서 인연 짓고 내가 이렇게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꼴을 못 보실 거라 얘기해요. 어? 나라천 대주가 불같은 성정이 있어. 확 미쳐버린다 이 나라천 대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란 속에서 다시 합해지거나 다시는 안 그런다 하듯이 하시더라도 내가 조심하셔야 돼 합해지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니까 올해 정월이라 상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반기 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합해지는 운세예요. 3반기에는. 그래서 두 양반 다 이동 변동이 있는데 나라천 대주는 직업 관세를 놓고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면 다시 이동이 들어. 이 대주님이 우리 신랑 말이에요. 하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움직여서 가시는 게 좋다. 전에 일했던 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괜찮아. 두 달은 좀 제가 쉬어가지고 돈이 많이 좀 쪼들려서 네네. 3월달부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다닐 제가 호텔만 20년 다녔거든요. 2018년 운세는 내가 직업관세가 열리는 운세야. 거기 아니더라도 내가 아까 뭐래 이 기생사주팔자가 우리 같은 내 사주팔자는 힘이 들다고 그랬잖아. 스트레스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 아파요. 식가무리가 많아. 식기가 많아. 그렇다고 해서 무당 가는 사주는 아니야. 빌고 사가는 사주인데 그럼 어떻게 활동해서 금전 벌어서 내가 4대 60 멀쩡할 때까지 나이를 먹어도 돈 벌고 살아야 돼. 엄마는 응? 내가 서방이 벌어야 좀 더 편하게 먹고 살아는 시절이 아니야. 쉬운 일곱까지는 때우셔야 된다. 올해 몇 살이셔? 49. 올해 49? 그럼 경술생이네. 이제 9 되시는 거야? 네. 제가 2013년도 9월 달에 이제 명태 하고 한 5년 동안은 1년을 못 버티고 계속 나오면서 일을 했는데 네. 아 그냥 좀
그래도 하반기 쪽으로 들어가서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더 안정되는 운세야 엄마. 응? 네. 올해는 조금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과정, 식구들 전부 다 식구들이 산란하고 이렇게 다 떠 있잖아요. 재정비를 해서 집안이 편해야 금전도 괜찮고 내가 재수도 있는 거야 엄마. 하고 이제 우리 나라천대주 아버님 부분이 조금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자리가 잡힐 거야 올해. 응? 왜냐면 아들 우리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이 양반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어서. 네, 그렇죠. 응? 어떻게 보면 지금 한 7, 8년 세월 놓고 보시잖아. 아버님이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시다. 이 양반도 측은에 가서 보시면 네. 그잖아. 자식들 낳아서 그 그늘에서 이렇게 밥을 잡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응? 자식의 도리로 효도하신 게 없으셔서 미안하지. 그래도 아버님 생각하셔서 인명은 제천이에요. 내가 오늘 점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서로 하시지 말으라 그런다. 응? 그래야 내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누가 그 건세해줄 분이 없어. 응? 그리고 자네네 가정이 보니까 막 이렇게 잘 풀어지질 않아. 사람들이 전부 다들. 그래서 집안이 이렇을 기미가 안 보여. 남자 동기간 있죠? 외동딸? 외동딸? 네. 혼자예요? 네. 그 아버님 그러니 어떻게 자손 하나니까 뭐 더 그러시지. 그래서 올해 9수 잘 넘으셔야 되니까 가셔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니까 오시는 가정이라 자손은 나비 다 이렇게 동기 시간이라 먼저 가신 자 여기 자손이 있어. 아버지 쪽으로요? 여기 동기는 일신간 자손이 태어나지 못한 자손들도 있다고. 제 남동생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조상 얘기를. 예. 이제 재수점을 봤어요 제가 어떨지를 봤거든. 근데 조상님들이 좀 치고 들어오니까 얘기를 해드릴게. 금전이 어렵기는 해 지금 엄마. 예. 그런데 나중에라도 조상을 한번 불어내시라고 그런다. 그래야 살아가는 게 괜찮으시고. 왜냐면 이렇게 원지고 한지신다. 능막으로 해서 폐결에 엄마가 나중에 폐로 해서 가셔서 가실 적에 척추 수술을 7월 달에 하시고 폐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렇게 오셨나 봐. 이 능막 쪽으로 폐 쪽으로 자꾸 잡아. 어? 그거 뭐지? 저기 척추. 네, 척추신데 등에 보니까는 오래 누워 계시면은 욕장. 네. 근데 나중에 가실 때는 폐로 보시니까 능막으로 요즘 들어서 갈비뼈 밑이 가슴 밑으로 좀 받치고 아플 분도 있을 거예요. 응? 맨 뼈가 이렇게 받친다 이러지. 그리고 한기가 들어 차고 추운 기운이 엄마가. 응? 내가 이제 조상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머니 가신 자리에 잘 가시라고 이렇게 효도한 정서로 길을 갈라드리진 않으셨다 그래. 여기 뭐 1년 2년 3년 탈상 이렇게 있으신데 그런 거 자체가 없으셨고 집안 진중에 종교가 바뀌었나 봐. 이 집은 제사밥도 잘 잡수시던 집인데 이제 모둠으로도 안 주는 것 같고 조상님들이 굶는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잘 풀어지지 않고 우리 공명 기주도 하는 일들이 내가 그래도 30절 시절을 놓고 보시니까 바쁘셨다. 금전도 괜찮고 그래도 명예도 있고 올라가고 괜찮은 건데 내가 이렇게 37이라 성주바람 들으면서부터는 운세가 꺾어지는 운세야 지금 한 10년을 놓고 보면. 그래서 운세가 잘 풀리질 않으셨는데 그래도 어머님 가신 길에 편치만 않았어. 어머니 가시고 난 자리에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이렇게 웃을 날이 별로 없으셔서 앞으로는 웃고 사시라고 어머님 한번 풀어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우시가정 한시가정 외가부리 이렇게 왜냐면 여기 신뿌리가 많아요. 응? 한시는 가정을 놓고 보시니까 이 집도 기 명수가 긴 집은 아니요 엄마. 그래도 아버님 오래 사셨네 보니까. 응? 그때 그러다 보니까 수명정수를 빌던 물을 위하던 가정이 한시는 가정이. 그래서 할머니 자가 들어와. 네. 친가부리 할머니가 예쁘고 할머니가 염려하시다 많이 닮으셨다. 이렇게 보니까 조상을 이렇게 위하던 가정에서 위하지 못했어. 여기 보니까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조상님에 대한 건 지극정서 어머니 간 자리 이후에 하질 못했나 봐. 응?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조상님 같이 위하고 그러다 가신 양반이야. 몸에 몸병이 들어서. 그런데 당신 가신 자리에는 조상이라고 들어섰을 때도 대우를 받지 못하셨어 어머니가. 응?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분명히 어머니 길가름 해드리고 응? 그래서 예우하시고 밥도 드리고 옷도 드리란다 엄마.
그래 몸들이 편고 그리고 나라 처음 대주고 그래 성정이 잘 직업도 안정이 돼요 한 번 역시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장남은 방송 한재웅이를 놓고 보니까 자손은 납이 잘 컸네 이 자손 응? 아이들이 보니까 좀 이렇게 내성적인 성향이 강해 그리고 마음속에 뭐를 놓고 말을 하질 않아 그리고 요즘 예민하고 좀 신경질적이에요 엄마 그래서 근심이 들어 엄마 사주팔자에 하나가 편하면 하나의 근심이 들어서 딱하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올해 자손이 이렇게 인간의 바람도 들고 자기가 하굿길에도 그렇게 손을 놓는 격이 돼서 이 친구가 한 2년은 조금 바람이 세게 들어와 자손은 나비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다 걱정하시지 말으라 그런다 조상천에 비교하셔라 그런다 조상에서 보고 오셔야 돼 여기 내가 보니까 그래야 집안 진중이 편해질 거라 그래 다 장년은 방석이라 재원이 이 칼날 같은 성적을 갖고 있어 이게 멋있네야 된다 응? 딱딱 끊어지고 육하원칙 딱딱 맞고 이 자손이 둘이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격이 이 아이가 더 여성스러운 게 많아 재원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원이가 얘도 한기가 들어 몸이 추워 차가운 기운이 많아요 재원이 딸내미가 그리고 보니까 요즘 들어 복부에 차고 가스가 차 자꾸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 그러지 한신은 가정이 간 그렇게 안 좋아 간경화로 가셨다 그러네 자손은 나비도 얘가 직감이고 색채감이 좋다 이 친구가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나 이렇게 풀어져서 나는 재원이 된다 나는 후학을 양성해라 하는 사주가 들었어 내가 높이 올라서서 이 자손도 명예가 있는 사주인데 지 성질머리가 지대로 안 되면 넘어가는 성격이라 응? 뭘 해두고 그런 식으로 해 근데 체력이 안 좋아 이 친구 19 불로 명관세가 안 좋으시다 지금 현재 놓고 보시니까 그래서 2018년을 놓고 보시니까 엄마가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엄마를 없는 금전이 작은 금전이라도 좀 풀어놓고 가시란다 응? 그래놔야 좀 괜찮아 19들이 이 바람도 자 10년 세월이야 어머니가 조상님 만만히 위에 놓고 가시던 어머니가 가신 자리에서 조상으로 들었으니까 한 개도 받은 게 없어 이 양반 응? 원지고 한지고 어머님 자체도 원체 금검절하 계시다 어머니가 천상 여자이시고 어머님이 어머님도 우리 곤명 기주처럼 그렇게 살다 가신 어머님이야 응? 아버님이 누워 계시니까 그렇지 우리 아버님 보지 세시다 불벼락 같으신 아버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고생이 많았지 마음에 근심이 많고 화병이 들어치고 눈물 나는 시절을 살다 가신 어머님이야 그래도 아버지라고 누워 계시니 가엾고 불쌍하시다고 하신다. 오늘은 이렇게 점사를 잘 보셔서 2018년에 안 좋은 곳 해결해서 재수 열고 가시고 내 직업 관세가 열려 가신다 올해는 편하게 앉는 수전이에요. 9수에 삼재팔란 잘 넘으시고 단 안 좋은 건 내가 몸으로 치는 운세야 올해. 금전의 재수나 직업 간의 운세는 바로 잡아도 내 몸으로 좀 올해는 해를 당하는 운세여서 잘 잡고 가시래 올해는. 엄마가 아유 그리고 한쪽으로 허리가 요즘 이렇게 자골 신경통 있나? 저요? 응. 아니 허리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안 좋게 들어와요 지금. 허리보다 제가 어깨에 그 석회라고 그게 끼어가지고 지금 척추 부분도 휘어 이렇게 휘어 지금 한쪽을 이렇게 잡거든요. 뇌혈관도 있고 어지러움 증상도 있고 반쪽으로 그러시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어. 그래서 올해는 허리 부분을 이렇게 수술을 하시면 안 되겠고. 응? 그리고 방광 쪽이나 이렇게 지금 자궁 쪽으로 평키 안 들어오세요. 검사하세요. 그걸로 해서 병원 신세지는 거 좀 때워. 그리고 빈혈 있어. 어지러워. 자꾸. 근력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올해는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 몇 월 며칠이세요? 1월 28일. 1월이 48일이죠. 8월 20일. 이게 지금 어깨에서 허리까지 내려타거든? 어깨에서 허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몸도 좀 풀어주세요. 허리 부분도 이상한 거 알았죠? 몸이 건강해야 나가서 일을 하지. 합병증, 기관지천식, 엄마 기관지가 약해. 응? 기관지 관리 잘하셔. 요즘 들어서 입이 많이 마를 거야. 당뇨 관리 잘하시고요. 당뇨가 이 집안 진중이 당뇨가 있어서 합병증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몸수가 그렇게 더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한쪽 어깨를 유난히 많이 눌리실 건데, 응? 이거를 많이 이렇게 풀어내세요.
뜨거운 거 온욕도 좀 해주고. 올해는 진짜 내 몸이 1번이야. 돈이 1번이 아니에요. 몸 해놓고 그 다음에 직장 부분, 그 다음에 한쪽 무릎. 무릎 관절도 이렇게 안 좋아. 합병증이 내려앉으니까 제발하고 올해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응? 알았죠? 그리고 이게 어지러움증이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요. 조금 이제 더워지거나 곰팡부터 조심하셔야 돼. 휘청휘청하는 게 있을 거야. 어찌러찌라는 거. 지금 살짝 그런데 더워지면 더할 거란 얘기예요. 가슴에 열이 많아. 이 심장에 열이 많아요. 몸은 차가운데. 그래서 열이 확 오를 때는 어지러워요. 목욕탕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돼. 그런 낙상이 되면 곤란하다고 해. 알았죠? 허리 정말 관리 잘해. 알았죠? 아빠 몇 살 며칠이야? 몇 살? 71년생. 아빠도 말은 귀치만 아빠도 몸 안 좋다. 응?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빨은 덜 빠졌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뇌출혈 혈관 쪽이 이 심혈관 쪽이 별로 안 좋아. 폐로도 이렇게 자꾸 갑상선에 막 이렇게 집안 진중에 이렇게 애군이 들어 자꾸 몇 달 며칠이요? 8월 20일 빨지선이구나. 군인 같은 성질 갖고. 남의 지 눈에 있는 건 못 봐. 지 눈에 있는 건 못 보고 남의 눈을 기가 막히게 지적질을 잘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잘해.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지적질을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자기 잘못된 거 모르는 양반이야 이 양반. 그러니까 앞으로 합하시더라도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합하면 안 돼. 네. 하반기 좀 늦게 합하는 수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좀 안정되고 왜냐 금전적인 것도 그렇잖아. 언제 벌어먹고 살 수도 없고 계속. 그리고 내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보면 기주가 어? 이것저것 해서 뭐 합해서면 생활비 준다고 하니까 응? 왜냐면 그 눈앞에 있어야 좋아. 눈앞에 있어야 내 눈앞에 있어야 그래 돈을 주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많지. 마음의 배신이야 이 양반은. 그렇잖아. 잘한 것도 없는데 금전의 환란이고 인간의 배신이고 어떻게 보면 도도 윤리적인 거예요. 엄마가 내 성격으로 놓고 볼 때는 한 번 배신 두 번 배신이라 등을 보진 않는 사람이야. 응? 한 번 싫으면 따지잖아. 근데 나라천대도 한 번 용서해 줬었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두 번째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 그런다고 오는 거야. 확 때려잡고 사세요 이번에. 그런 성격이 또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일러줄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지? 네. 정말이야. 마음 고생하지 마. 전 돈만 주면은 뭐 딴짓거리 눈물 날까봐. 눈물 나도 상관없어요. 돈을 괴롭힐까봐. 아 그런 건 괴롭힐까봐. 그걸 더 못하는 거야 돈보다도. 애매한 소리 한 거 보고 어떻게 참고 살아. 한 5년을 돈을 쪼들이다 보니까 제가 빚도 좀 엄마. 생기고 해서 금전 버는 거, 응? 오늘 잘 왔다. 엄마, 2년 짓고 여기 좀 다녀. 알았지? 내 돈 달라고 안 할게요. 필 때 피고 나서 보자. 응? 확 피고 나서 보자. 너무 가엽다. 사람은 인생이 가요. 새끼 데리고. 응? 내 엄마한테 돈 주라고 안 할게. 알았어? 의지할 데가 없어. 어디다 의지하고 사냐고 그래. 응? 너무 좀 잘못 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착해도 바본 거야. 성격이 올곧고. 착하진 않은데 너무 좀 제가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 성격이 딱딱 끊어지잖아. 네. 싫은 건 싫어. 그래서 힘든 거야. 살아가면서 이렇게 둥글게도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싫은 건 싫은 거야 사람도. 돈이라도 싫은 거야. 그때 젊음이 있었어. 의지할 데가 없어. 내 대신 할머니가 딱 지금 들여다보니까 너무 가요. 네? 힘들 때까지 이렇게 엎드려 주시나 그런다 할머니가. 응? 뭐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의지하고 응? 잘 풀어지는 꼴 좀 보자 그래. 응? 건강세도 그리고 안 되겠어. 돈도 없어. 무슨 말인 줄 알았지? 네. 하고 일단 여기 간수 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점사를 보고 응? 자네 내 부적이라도 내려주면 돼.
응? 큰돈 들여서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차선색으로 보호받을 게 없는 거야 지금. 나중에 돈 벌어서 괜찮아지거든. 어머니 나중에 길이나 잘 갖고 그래. 응? 하고 내가 돈 안 들어가는 손에서 문 열어주고 열어줄게. 응? 그냥 여기 이렇게 형제간만 의지하고 다니셔. 내 대신 할머니가 보니까 그래 의지할 곳이 없어. 응? 힘들어 주실 테니까 좋은 게 더 많다.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 응? 어디 무당집을 가도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많아서 겁먹고 세상에 그래도 결심하고 왔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내 대신 할머니가 속 들여다봤으니까 내가 도와주신다 그래야. 응? 내 부적이라도 내려서 험한 데 그 막아줄게 그런다. 응? 근데 부적은 공짜는 못 줘. 나 얼마 줄래? 조금만 주라. 덕이 없어. 조금만 줘. 지금 봉지에 가지고 왔어요. 아 이따 줘. 37,000원만 줘. 나중에 줘. 나중에 각주를 오면서 37,000원 줘. 알았죠? 네. 응? 네. 너무 수가 안 좋아. 응? 네. 그러니까 돈 벌어갖고 잘 풀리고 괜찮고 올해 수나 잘 때우셔. 네. 이렇게 가면 안 돼. 응? 내 대신 할머니 보니까 어디 돈구멍을 빼려니까 돈구멍 뺄 데가 없다. 네. 응? 사는 게 기적이야 지금.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돼서 긍정 편해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 건강이 안 나빠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신도 놓지 마. 주방에서 칼 잡고 하다가 이거 손 다치는 거 조심하세요. 응? 알았지?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안 좋은 건 이렇게 막아주게. 응? 해서 그냥 이렇게 언니네들처럼 의지하면서 다니셔. 힘들거든 뭐가 안 되면 와서 얘기해. 알았어요? 네. 제가 작은 때 하는 거 궁금한 게 저희 엄마 모셨다고 추모공원 그거를 지금 빼려고 했는데 그냥 놔둬. 돈이 없어서 그냥 놔둬. 돈이 너무 없어서 그걸 빼게 되면 추모장을 하고요. 그 나머지 돈을 제가 좀 생활비 좀 썼으면 올해 건드리면 큰일 나요. 좀 기다려봐. 응? 조금만 기다려. 지금 3, 4월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큰일 나. 응? 어머니 가신 자리에도 그랬어. 그나마 고 있는 거 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 때나 손 대는 거 아니야. 올해 나가는 사람 제 9수다. 응? 자손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이 새끼들 시집장가 가는 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는 다 컸으니까 아빠 먼저 보내고 제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새끼들 때문에 살았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었냐 그래. 응? 새끼 때문에 살고 아버님이 이제 가시는 자리 보실 거고 그래도 이 새끼들 자리 잡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여태까지 상고했었거든요. 사실 자식이 저밖에 없으니까 아빠를 제가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한이 없는데 제가 먼저 가고 나서 아버지가 남게 되면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죽지 않는다니까 자네 젊어. 응?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 지금 대신 할머니가 올해 수 잘 배우라고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렇게 해주면 어떡해? 이건 용기 내란 얘긴데? 기운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응? 사는 게 너무 거지 같으니까. 아직 젊은데 잘 풀어질 건데 몸만 건강하면 괜찮다 그러잖아. 응? 내 몸만 괜찮으면 금전 버는 건 괜찮다고 하잖아. 얼마나 절박하시냐. 세상에 어머니 앉힌 자리 돈을 빼가지고 생활비를 쓰려고 하는데. 응? 괜찮을 거니까 몸이나 건강하시란다. 응? 하고 자손들도 잘 컸는데 우리 재원이가 딸내미가 그래도 지 목숨 할 거야. 근데 이것도 둘 다 예민해 지금. 응? 애기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빌어서 저기 해줄 테니까. 응? 아들도 그렇고 빌어서 마음 잡아줄게. 기운 내라고. 응?
알았어요? 네. 몸 건강해야 돼. 아직은 내가 가장이야. 응?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대신 할머니가 여기 전환에 지금 대신 할머니야. 어떻게 보면 가여우니까 할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들어보는 거야 지금. 응?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몸만 괜찮으면 괜찮겠구만. 올곧이 잘로 몸만 괜찮으면 돼. 그래도 금전 벌어가라고 할머니가 부적 내려준다잖아. 건강하라고. 알았지? 기운 내셔야 돼. 애기가 올해 몇 살이요? 장녀가? 장녀가 17살이요. 몇 월이지? 6월 20일. 근데 뱀띠거든요. 이게 뱀띠라고. 18살? 고2요 그럼? 예, 고2 올라가요. 고2 올라가요? 예. 18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6월 26일? 예. 얘 감기 걸렸어? 이렇게 평도가 뭐지? 저기 비염이 좀 심해요. 심해? 근데 이 갑상선 쪽도 많이 약한 아이다 얘. 응? 그다 보니까 애가 조금 예민해. 머리도 아프고 이거. 장남 몇 살? 얘는 한 살 정도, 한 두 살 정도. 중3 올라가서 16살. 몇 살이지? 얘는, 아 죄송해요. 양력으로 봐도 돼요? 괜찮아요. 얘는 7월 25일. 16살 맞고요? 네. 얘는 밤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근데 이렇게 소심해서 큰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이렇게 위기능도 떨어지고 어머님이 살아서는 이렇게 위가 안 좋으셨네. 끄덕하면서 들어오신다. 자손을 많이 이뻐하셨다 보니까. 예. 예, 아들을 못나서 엄마가 많이 이뻐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을 보니까 수화가 나면 안 됐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 끄그르면서 이러시는 거야. 그게 과장하다 보니까 아이가 열감이 좀 많아. 네. 응? 열감이 많아 소심한 반면에.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전반적인 건 자네는 지금 조상의 문제가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서 해결하자. 돈 벌어서 몸이나 건강해. 그리고 자손들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여기서 빌어줄게. 나중에 돈 벌어서 줘. 지금 돈 없으니까. 알았지? 그 대신 자네가 와서 절이라도 해라 그런다. 응? 와서 절이라도 하고 여기서 불발을 하면서 좀 잘 풀어지는 걸로 내가 봐줄게. 응? 너무 힘들어 지금. 알았지? 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기운 내셔. 2018년 운세는 내가 몸만 괜찮으면 금전도 좀 나아져. 어머님 그 자리 빼서 그거 안 써도 될 거야. 응? 금전도 이렇게 부정 내려줄게. 응? 알았지? 그리고 아버님은 올해 가셔도 서러워하지 마라. 몇 월 며칠이야? 7월 10일. 7월 10일? 정월 2월 이렇게 여기 좀 그래. 응? 아버님이?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셔도 정월을 넘어서서 좀 그러실 것 같아. 응? 알았지? 해서 아버님도 가시는 게 행복이야. 응? 외롭게 이렇게 누워 계셔도 되겠어. 헐헐 날아다녀 가는 편에. 응?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는 79 되시면서 이것저것 마라톤 대주가, 응? 아버님이 이렇게 춥기도 맑으신 분이 요즘 흐려. 응? 왔다리 갔다리 하시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정자를 보시고 내가 보니까 합해놓고 보면 금전은 좀 나아질 거니까 반 마라톤 대주가 나를 괴롭힐 수 있어. 이 우처짐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응? 이번에 합할 거거든. 확 휘어잡고 합해. 알았지? 그거 합해 놓기만 하면 돈을 준대. 합하면.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합해 놓으면 돈을 준다 그래. 그거 각서로 써받고 합하셔? 네. 응? 왜냐면 도로함이 답을 낼 수 있어. 내 편한 대로 하는 사람이야. 네.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 다음 달에 3월 달부터 가는 거기는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금전 돌아. 알았지? 네. 어디서 돌든 돌으니까 어머니 그 자리에는 손도 대지 마. 아, 예, 예. 알았죠? 예, 예. 주소 좀 불러줘.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자도 3-74 국가자도 3-74